그 다음에 대체로 요즘은 따돌림이 대세죠. 네. 심장을 좀 튼튼하게 키워라. 까짓 거. 그리고 네, 재심 왔네. 재심에 대해서는 이렇게. 저는 이제 생지부장을 하면서 사안 발생하자마자 재심에 대해서 안내를 해버려요. 어머니는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, 그 다음에 거기에 불복하실 경우 공립학교는 행정심판을. 이것은 뭐 이런 거를 다 안내를 해드려요. 생기부장으로서 요거는 그 테크닉인데,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학부모님은 제가 누구 편이라고 생각해? 당신 편이라고 생각한다.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. 그래서 오히려 재심을 안 가. 다행히. 이게 낱개 사는 방법이에요. 어른끼리 짜야 된다. 다음.